50대, 60대 여성인데 멍울이 만져져서 오셨다 하면은 저는 일단 긴장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면 멍울이 만져진다?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오늘은 폐경후 여성에서 가슴에 멍울이 만져질 때 이거는 과연 유방암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왜 하필 폐경후 여성이냐? 제가 최근에 그런 분들이 몇 분 오셔서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까 해서 그런 거고요. 사실 여성분들의 가슴에 생기는 혹들이 연령에 따라서 조금 양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20대, 30대 여성에서 멍울이 만져져서 왔는데 유방에 혹이 있더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섬유선종입니다. 양성 혹이죠. 크기가 너무 크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실 그냥 두셔도 되는 그런 괜찮은 혹이죠. 근데 40대가 되면은 사실 이 섬유선종도 잘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섬유선종이라는 거는 여성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대표적인 혹 중에 하나인데 여성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있는 20대, 30대 때 잘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점점 난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분비도 작아지고 그러면 그거에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혹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40대 때 갑자기 멍울이 만져진다? 그러면 그거는 섬유선종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엽상종양이라든지 아니면 유방암 같은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20대인데 정말 본인은 걱정돼서 저한테 와요. 가슴에 뭐가 만져져요. 하지만 저는 그냥 속으로 과한 걱정이시네 하면서 이제 진찰해보고 초음파해보고 괜찮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50대, 60대 여성인데 멍울이 만져져서 오셨다 하면은 저는 일단 긴장부터 합니다. 왜 그러냐면 50대, 60대 여성에서 대부분 폐경이 되신 그런 여성분들인데 멍울이 만져진다? 그러면 이거는 유방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분들이 오면 저는 긴장을 하고 진찰을 해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혹이 맞다 하면은 대부분 유방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만져지는 양상도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딱딱하고 어디에 가슴에 붙어 있어서 잘 움직이지 않아요. 양성 혹 같은 경우는 둥글둥글한가에 좀 딱딱하더라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는 양성 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게 주위 조직으로 침윤을 하면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주변 유방 조직 전체가 움직이면 움직였지 그 혹 자체는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찰을 한 다음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인이 폐경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뭐가 만져진다. 그러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빨리 유방 전문의에게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찰을 받아서 혹이 맞는지, 혹이 맞다면 유방암이 맞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유방암학회의 권고안을 보면 자가검진은 보통 30대 젊은 여성에서 자가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40대 때부터는 유방촬영을 통한 유방검진을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유방초음파는 1년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40대, 50대 이때부터는 자가검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냐? 아닙니다. 오히려 자가검진이 더 중요한 나이예요. 그래서 자가검진을 내가 폐경이 됐어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 뭐가 혹이 생겼을 때 빨리 알 수 있고 20대, 30대 여성에서 만져지는 혹을 늦게 발견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대부분 양성 혹, 섬유선종이니까요. 하지만 폐경이 되신 여성분한테서 혹이 생겼는데 그걸 늦게 발견한다? 그러면 그만큼 유방암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유방암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폐경 후 여성에서 자가검진은 더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혹이 만져진다 그러면 반드시 빨리 유방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으시고 그리고 최소한 2년에 한 번씩 유방 촬영으로 검진하시고 필요하면 초음파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오늘 내용은 좀 그거를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지난주, 지지난주에 한 분씩 있었어요. 뭐가 만져져서 50대 초반 여성과 5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 멍울이 만져진다 그래서 왔고 유방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놓치지 말라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